밥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쌀로 갓 지어 윤기 촤르르르르 흐르는 쌀밥 한 그릇, 그리고 고슬고슬 구수한 밥과 함께하는 맛있는 차는 말 그대로 보약과 다름없는데요. 허기를 달래는 것을 넘어 삶의 의욕을 채우고 기분을 업시키고 마음까지 배부르게 하는 충북의 밥맛 좋은 집을 소개합니다. 아니 도대체 어디 있다는 거지? 오! 저기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가볼까요? 오! 우와! 밥맛 좋은 집! 대박! 우와! 찾았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맞으시죠? 예. 네. 제가 오늘 밥맛 좋은 집을 찾아서 이렇게 왔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와, 잘 찾아온 거 맞는 것 같은데요. 근데 도대체 어떤 메뉴를 판매를 하시는 거죠? 저는 김치찌개 단일 메뉴입니다. 김치찌개요? 예, 예. 대한민국 대표 음식 김치찌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친숙하고 익숙한 메뉴인데요. 이 집의 김치찌개는 어떤 특별함이 있길래 밥맛 좋은 집으로 선정이 된 걸까요? 도대체 비결이 뭐예요? 비결이요?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일부터 하시죠, 그럼. 응? 일이요? 이거 옮기시면 됩니다. 네, 이건 다... 이건 이제 좋은 거 있는데. 아니, 일만 시키시고. 아유, 배고파 죽겠네. 아유, 이거 어떻게 다 들어요. 아유. 와, 진짜 많네요, 근데 물건이. 갈게요, 저. 네. 밥맛 좋은 집의 비결을 알려달라 했더니 다짜고짜 일을 시키는 사장님. 이 많은 식재료가 이 집 밥맛의 비결일까요? 아, 무거워. 우와, 진짜 많아요. 우와, 근데 사장님, 아니 이 많은 거를 매일매일 이렇게 손수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게 하루 물량에 이 정도로 들어오고 네. 싱싱하게 하루하루 매일매일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 정도 받으시는 게 뭐 하루에서 하루 반 정도 쓰시는 것 같아요. 밥맛 좋은 집의 첫 번째 비결, 싱싱한 제철 식재료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김치찌개 요리하는 모습을 만나볼까요? 김치찌개 냄비 안에 김치와 양념 채소를 넣은 후 돼지고기 앞다리살을 넉넉하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육수를 부어주는데요. 이 육수에도 특별한 비밀이 있다네요. 된장도 들어가고 쌀뜨물도 들어갑니다. 각종 야채를 넣고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끓여서 육수를 만듭니다. 어느 정도 김치찌개가 끓었다 싶으면 고춧가루를 넣고 두부를 올려 조금 더 끓여줍니다. 드디어 김치찌개 완성입니다. 와, 색깔이 아주 끝내주네요. 너무 맛있겠다. 김치찌개 드디어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실물 보여드려야 돼요. 오, 대박 대박. 진짜 고기도 듬뿍듬뿍 들어가고 이 두부 봐요, 두부. 와, 진짜. 김치찌개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어봅니다. 너무 맛있는데요? 좀 이렇게 김치가 이렇게 아삭아삭하죠? 들리시죠? 희한하네. 사장님! 김치찌개에 김치가 왜 이렇게 아삭아삭해요? 왜 그러죠? 김치찌개는 당연히 김치가 맛있어야죠. 김치를 보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 집의 두 번째 노하우입니다. 밥맛 좋은 집의 두 번째 비결, 바로 김치! 좋은 김치만 쓰는 걸로는 부족하다. 좋은 김치를 적당한 온도로 일정 기간 숙성시키는 게 맛있는 김치찌개의 두 번째 비결이랍니다. 딱 90일 숙성을 시키면은 그리고 찌개를 끓여서 나갔을 때 제일 아삭한 맛이 납니다. 김치는 국산이에요? 예, 김치는 국내산입니다. 3개월 이상 잘 숙성시킨 김치로 끓인 김치찌개, 그리고 국내산 돼지고기 앞다리살, 거기에 갓 지은 쌀밥도 빠질 수 없습니다. 고슬고슬 윤기가 촤르르르 흐르는 쌀밥까지. 덕분에 이 집엔 손님들이 늘 북적거린답니다. 김치찌개 단일 메뉴만 파는데도 이렇게 장사가 잘 된다네요. 드시지만 말고 맛 좀 표현해 주세요. 국물이 아주 시원하고 아주 진하고 얼큰하고 아주 좋습니다. 밥맛이 좋아갖고 아주 좋아요. 계속 생각날 때, 집밥이 생각날 때 와요. 맛있는 밥을 먹으니 알겠습니다. 밥이 보약이다. 이번에는
제천으로 가봅니다. 여기도 밥맛 좋은 집 현판이 있네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집의 비결이 과연 뭘까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 뒤로 밥맛 좋은 집 현판이 딱 붙어 있는데요. 이거는 언제 선정되신 거예요? 네, 올해 처음을 받았거든요. 와, 축하드립니다. 근데 밥맛 좋은 집에 선정되시려면 그 비결이 있을 것 같아요. 비결이 뭔가요? 그건 비밀이고요. 잠시 앉아 계시면 내가 같이 보여드릴게요. 비밀이라고 하니 더 궁금해지는데요. 압력밥솥 안에 있는 음식의 정체는? 저건 돼지고기 수육 맞죠? 뭐가 보이는 것 같긴 한데. 도대체 비결이 뭘까요? 궁금한데. 사장님이 안 계시거든요. 제가 들어가 볼게요. 이 집만의 맛의 비결을 찾아라. 주방 안에 잠입한 미나 리포터. 과연 숨겨진 맛의 비밀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거 뭐지? 이거 방금 삶은 것 같은데? 한 그지 있고, 이게 뭐지? 이게 뭐가 이렇게 약재가 많네요? 아줌마 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너무 궁금해서요. 제천에 약초 고장이라서요. 네. 약초 들어가는 거 많이 들어갔어요. 엄나무랑 오가피, 향기, 그래 마지막으로 뽕뿌리. 높은 산에 가서 산뽕나무 뿌리 캐온 거예요. 맛의 비결을 찾았습니다. 바로 엄나무, 오가피, 황기, 그리고 산뽕나무 뿌리랍니다. 엄나무와 산뽕나무 뿌리 등의 약재와 함께 돼지고기를 삶아주면 고기의 비린내를 잡아주고 육질이 더욱 쫀득해진다고 하네요. 그렇게 잘 삶은 돼지고기를 먹기 좋게 썰어주고요. 수육용 그릇 위에 보기 좋게 올려놓고 고명까지 살살 뿌려줍니다. 저희 집 대표 메뉴 한방 수육입니다. 한방 수육뿐 아니라 제천에서 나는 더덕에 특제 양념을 발라 구운 더덕구이 또한 이 집만의 별미라는데요. 사포닌이 풍부해 몸에도 좋고 맛도 좋아 집 나간 입맛까지 돌아오게 하는 더덕구이랍니다. 정성 들여 재배한 제천쌀을 1인용 압력 돌솥을 이용해서 지은 고슬고슬 맛있는 밥도 빼놓을 수 없겠죠? 한방수육과 더덕구이에 제철 재료로 만든 시골 반찬도 이 집만의 자랑이라는데요. 우와, 풍성하다 풍성해. 상다리가 휘어지겠습니다. 와, 한상 가득 차려졌네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음식을 하는데 정말 정성이 가득 들어갔을 것 같아요. 와, 정말 사장님 이 음식을 다 하신 거예요? 네네, 와. 제가 냈어요. 아니, 된장도 너무 맛있을 것 같고 반찬들이 너무 먹음직스러워요. 그럼 기분 좋게 숟가락질을 해봅니다. 한방 수육 위에 더덕구이 올려서 입에 넣어보니 말이 필요 없네요. 숟가락질이 멈춰지질 않습니다. 먹고 먹고 또 먹고 과식하는 것 같은데 미나 리포터, 그렇게 먹어도 괜찮아요? 진짜 배불러요. 진짜 사장님 너무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저 내일까지 배부를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맛있는 밥 먹고 행복해지세요. 정성 들여 요리한 김치찌개에 행복해집니다. 좋은 재료로 삶은 한방 수육을 먹으며 든든해집니다. 밥맛 좋은 집에서 맛있는 밥 한 끼 어떠세요? 든든하게 먹고 힘찬 새해 열심히 달려보자고요.